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ES가 과연 이 뉴로 모듈레이터리 이펙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뇌파뿐만이 아니라 이런 ECG, 즉 심전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플러스원의 실린 논문으로, 이 논문은 이제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9 그리고 Q1에 웨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노벨티랄까 인트로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은, 우선 이 HRV랄까 심박 변이도라는 것 자체가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의 활성화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를 하지만, 이런 이 자극과 인지 과제들이 이제 함께 수행될 때 나타나는 이런 HRV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드물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찾아본 바로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과 그러니까 전기 자극, 비침수적인 뇌 자극, 그러니까 자극과 이런 인지 과제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심박 변이도, HRV의 변화를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이 논문이 이제 인트로의 주된 내용이고요. 네, 우선 이 실험은 총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실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내에 사용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태스크라고 주어진 구간에는 이 쓰리백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레스트는 모두 5분씩 진행됐고, 쓰리백 태스크는 7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몇 트라이얼을 했다라고까지는 언급이 안돼 있고, 그냥 7분 동안 쓰리백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건은 딱두 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쉼 조건 그리고 액티브 TDCS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고요. 자극은 총 이제 양극 전극을 F3, 음극 전극을 이제 F4에 부착을 해서 자극을 인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부착을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그 중에서도 이제 도스레터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해서 DLPFC라는 영역과 이런 그 심박 변이도 HRV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요 DLPFC라는 영역을 인가하기 위해 F3 그리고 F4에다가 자극을 인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2mA, 그리고 자극 듀레이션은 이제 15분 동안 자극이 쭉 들어갔다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실험 프로토콜 봤을 때 베이스라인, 그리고 듀링 TDCS, 그리고 애프터 TDCS 조건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서 실험을 분석을 이제 심전도를 모두 쭉 측정을 했고요. 측정된 ECG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는 지금 이 논문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건데, 이 ECG 신호를 전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고, 매트랙 기반의 디벨롭드 코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코드로 전처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전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자기들이 뭘 했다라는 게 뭐, 이 파이스와이즈 뭐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적용을 했더니 뭐 아티팩트를 리무브했다 라는 것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체 개발한 코드, 그리고 이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제 전처리를 했다라는 게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전처리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좀, 딱두 가지 지표만을 대상으로 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HF라고 하는, 하이 프리퀀시 파워라고 하는 이 지표랑,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파워에 대한 지표, 이렇게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 태스크 보시면은 쓰리백 태스크는 7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레스트는 5분 동안 이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논문에서는 이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0에서 5분 요 구간의 데이터만 잘라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논문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결과가 이제 행동 결과 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요. 요거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베이스라인에도 이렇게 accuracy나 리액션 타임이 찍혀 있는데, 요게 앞선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으로는 베이스라인에 별도의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본 결과, 요
시험자들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전체 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런 3백 태스크에 대한 연습 세션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행동 결과가 이 연습 세션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연습 세션의 행동 결과가 아니라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연습 세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나온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정확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반면에 리액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즉 쉼 조건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듀링 그리고 포스트 TDCS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이 리액션 타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쉼 조건에서 오히려 자극을 맞을 때, 그리고 자극을 맞은 이후에 성능적으로 더 우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 TDCS를 통해 어떤 성능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어떤 선행 연구들과는 좀 반대되는 결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는 여러 좀 가능성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TDCS. 그러니까 쉼 조건에서 이런 유의미한 이런 리액션 타임의 감소는 러닝 이펙트에 대한 것 때문이고, 이 TDCS 조건은 쉼 조건과 달리 이런 자극이 어떤 러닝 이펙트의 작용을 오히려 방해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러닝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적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성능. 이런 TDCS로 인한 성능 향상을 보고한 연구와 본인들의 연구에 이런 작은 몽타주가 상이했다라는 게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어떤 성능과 TDCS로 인한 이런 성능 변화가 어떤 전류 밀도랑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전류 밀도랑 성능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 대비 본인들, 그러니까 본 연구에 사용된 TDCS의 전류 밀도가 더 높더라. 많이 높더라.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성능과 TDCS의 전류 밀도 사이에 좀 역유자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즉 너무 지나치게 강한 전류 밀도는 오히려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좀 가능성 정도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서 요 행동에 대한 행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결과는 이제 각각 HF 그리고 LF 변화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HF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LF 같은 경우에는 자극과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했을 때 하나요, 이쉼 조건 그리고 이제 쉼 조건 대비 TDC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로우 프리퀀시 파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LF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 결과를 보고서는 이제 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가 LF가 교감, 그리고 HF가 부교감 신경의 이런 활성화를 대변하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 TDCS로 이런 인한 이런 자율신경계 변화를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별도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신경, 기존을 기반으로 자극이 이제 전달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가능성 정도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이 워킹 메모리 성능과 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의 이런 상관관계를 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A가 듀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포스트 TDCS의 이제 LF 변화율을 기반으로 이제 결과를 뽑아놓은 건데, 여기서 봤을 때뭐 듀링 그리고 애프터 모두에서 이런 성능과 로우 프리퀀시 파워의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능적으로 더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성능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기존에 이런 로우 프리퀀시 파워랑 뭐 다른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워크로드, 뭐 멘탈 퍼티그,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보고를 했지만, 이런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은 좀 많이 없었다, 드물다라는
거의 뭐 최초인 것처럼 뉘앙스가 이제 문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좀 새로운 발견이다. 상관관계를 이런 상황을 찾은 게좀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요 결과가 이 논문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조를 할 만한 좋은 노벨티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요 논문들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요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이 심전도가 TDCS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행동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그러니까 내가 포지티브한 효과는 내지 못했다 정도의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Cardiac and Cardiovascular System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8 Q2에 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이 인트로 부분과 노벨티를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 하트레이트, 그러니까 HR, 그리고 HRV가 자율신경의 반응, 그리고 심혈관계의 뭐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랑 그리고 HRV와 연관이 있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랑 이런 심혈관계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이처럼 이런 HRV, 심혈관계랑 뇌 영역 사이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기법이라는 도구는 어떤 심혈관계의 반응을, 어떤 뭐 외부 요인에 대한 뭐 반응을 뭐좀 조사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만 이처럼 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 좀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TDCS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하는 연구는 상당히 좀 드문 편이고, 실제로 이런 TDCS가 어떤 그 심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연구가 상당히 드문 상태다. 라고 이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본 연구에서는 이런 이 TDCS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에 있어서 이 HD TDCS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HD TDCS가 심혈관계, 그중에서도 이제 하트레이트 그리고 이제 HRV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자 하였다라는 게이 논문의 인트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모든 피험자들은 2회 실험에 참여를 했고, 최소 7일의 간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프로토콜은 모두 레스팅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실험 컨디션은 TDCS, 쉠 이렇게 두 조건이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뭐 TDCS를 첫 번째로 받으면 일주일 뒤에 쉼 조건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뭐쉼 조건을 먼저 받은 사람은 일주일 뒤에 TDCS 조건을 인가받는 형식으로 실험이 쭉 진행이 되었고, 자가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V, 심혈관계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이제 DLPFC,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를 이제 인가하기 위해서 F3의 양극 전극, 그리고 이제 HD TDCS다 보니까 4 곱하기 1 형태의 이제 배치를 따와서, 4개의 음극 전극을 각각 AF3, F5, FC3, F1에 부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2mA였고,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는 왼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before, during, after 이렇게 세 조건에 대해서 쭉 20분 동안의 resting state를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이 되었고요. 요 논문에서는 전처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말로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고, 이 측정된 ECG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인스턴트 허트레이트, 즉이 순간 이 심박을 구하고, 뭐 이제 HRV 지표로는 이제 SDNN, PNN50을 구하고, 그리고 뭐 에버리지 NN, 이게 즉 NN이 이제 NN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RR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R 인터벌, 평균 RR 인터벌, 그리고 민, 맥스 RR 인터벌,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파워, HF, 하이 프리퀀시 파워, 그리고 뭐 HF 분의 LF, 그리고 베리 로우 프리퀀시 0.04Hz 이하의 파워만 계산하는 게또 이제 VLF라고 따로 뽑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토탈 파워, TP라는 걸 구하는데, 토탈 파워는 VLF, LF, HF를 모두 더해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런 HDTDCS가 과연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를 조사한 게 이제 이 논문의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계열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인데요. 뭐 STNN, AVGNN, PNN50, 그리고 MinMaxNN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시계열 결과에서도 어떤 이런 자극 조건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거 T0가 이제 베이스라인, T1이 듀링, T2가 애프터인데요. 뭐 시점별로 봐도 뭐 어떻게 봐도 어떤 이런 조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 그림에 따로 이 저자가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봤을 때이 IHR, Instant Heart Rate, 즉 하트레이트는 이 NODTDC 조건에서 이쉼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박이 더 감소했다. 네, 쉼 조건 대비 NODTDCS 조건에서 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 따로 이제 글로 적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좀요 주파수 도매에서 분석된 결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 파워 이게 교감신경 대변하는 지표인데 이게 T1과 T2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쉔보다 높았고 그리고 이런 LF, HF의 비율 또한 T1과 T2, 듀링과 그리고 자극 중 그리고 자극 후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쉔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인가되는 도중인 듀링 T1 같은 경우에는 이 토탈 파워라는 것 또한 이런 쉔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LF랑 HF의 이런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이쉼 조건에서 TDCS가 높은 것을 보고서는 이제 이 결과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TDCS가 어떤 교감 신경의 있던 활성 비율을 증가를 시킨다, 시킬 수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이 토탈 파워의 변화 에서 아노드 TDCS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은 걸로는 봤을 땐이 자극이 인가됨으로써 어떤 이 TDCS가 심혈 관계를 이제 제어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영향을 확실히 미쳤다. 자극이 인가되는 동안만큼은 확실하게 미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TDCS 즉 HDTDCS라는 게 일반인들 정상인들의 하트레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조금 더 부스팅해 줄수 있고 전반적인 심혈관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따로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이런 이 HDTDCS의 효과들을 기반을 뭐좀더 활용을 하고 디벨롭을 한다면 자율신경계 어떤 장애 와 연관이 있는 어떤 질환의 치료, 혹은 이런 운동선수들의 좀 어떤 훈련을 위한 보조 기능, 보조 기법 같은 걸로도 이런 이 TDCS, HDTDCS가 활용될 수 있는 좀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 HDTDCS의 활용도를 좀 부각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이제 Neurosciences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2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랑 뭐 노벨티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정신적 피로 해소를 위해 이런 비침습적인 뇌 자극은 유용한 이제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될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TDCS랑 TACS는 이런 피질, 브레인의 흥분성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제 성능이나 이런 과제 수행으로 인한 어떤 피로의 상쇄 효과를 어떤 보고를 하는 선행 연구들이 간혹 이렇게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TDCS도 어떤 뭐 퍼티그에 대한 뭐 상쇄 효과가 있고, TACS도 이런 상쇄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한 연구들은 존재하는데, 이두 가지 이 자극 기법에 이런 퍼티그에 미치는 효과를 멘탈 퍼티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CG라는 지표 자체가 다른 어떤 신경영상 기법들 대비 편리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이 멘탈 퍼티그를 이제 좀 대변하기에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다고 여러 선임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심전도를 기반으로 TACS랑 TDCS가 이런 멘탈 퍼티그에 미치는 효과를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다라는 게이 논문의 인트로 내용이었습니다. 실험은 총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10명의 피험자들이 총 3번, 7일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 실험에 대한 프로토콜로는 우선 이 Subjective Fatigue Scale, SFS라는 걸 측정을 하고, 5분가량의 이제 Resting State를 측정을 한 다음에 T-Rod Back Task라는 걸 수행을 합니다. 이 T-Rod Back Task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냥 듀얼 태스크인데, 투백 태스크랑 이제 뭐 중간중간 제시되는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이런 태스크가 이제 섞여 있는, 투백 태스크랑 이제 홀수 짝수 맞추는 태스크가 섞여 있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이제 티로드 태스크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토콜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로드 백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 뭐 멘탈 파티그 인듀스드 태스크에도 동일하게 수행이 됐고, 이 옆에 있는 심전도가 측정하며 이 진행을 하는 이 테스트 태스크에도 동일한 이 티로드 백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DCS, TES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우선 자극 조건은 DCS가 있고 ACS, 그리고 아무런 자극도 없는 블랭크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를 랜덤 오더로 이제 7일 간격으로 총 3회 실험을 하면서 쭉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극 몽타주는 DCS, ACS 구분 없이 FP1의 양극전극, FP2의 이 음극전극을 부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는 1.5mA, TACS 같은 경우는 10Hz로 자극을 인가하게 되었고, 두 자극 모두 자극 세기는 15분 동안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ECG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선 파넨 그 톰킨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했고,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지표들을 이제 뽑게 됐는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뭐 하트레이트, RR 인터벌, HRV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 RMS, DNN, PNN50, TINN, SDSD,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뭐 로우 프리퀀시, 뭐 하이 프리퀀시, VLF, TP, LF, 노멀라이즈 LF, 뭐 노멀라이즈 HF, 뭐 이렇게 비율을 다 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지표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다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수식적인 것들만 따로 표로 정리해서 서플리멘터리에 이제, 서플리멘터리 아니고 따로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요 지표들 중에 뭐 눈에 익거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건 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열 그리고 프리퀀시 도면에서 정말 많은 지표들을 비교를 해서 이 DCS가 좋은지, 퍼티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TACS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요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Subjective Fatigue Scale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피로도를 느끼는지를 이제 서베이 형식으로 쭉 진행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자극이 없는 블랭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이제 포스트 퍼티그, 그러니까 이제 퍼티그 인듀스드 태스크란 직후에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피로도가 증가했지만, 자극이 없었으니 그 이후에도 뭐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와 반면 이 TDCS랑 TACS 두 조건은 이제 자극이 들어간 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TDCS 두 조건 모두 동일하게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뭐둘다 유의미하게 멘탈 퍼티가 증가했지만 이 감소하는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감소하는 이 멘탈 퍼티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둘다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컬렉션 해가지고 요이 변화율을 기반으로 이제는 이 서브젝티브 퍼티그 스코어의 변화를, 스케일의 변화를 이제 확인한 결과에서도 이 플랭크 아무 조건도 없는 것 대비 TDCS랑 TACS 조건 모두 유의미하게 더 많은 피로가, 퍼티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요 DCS랑 TACS 조건 사이에는 뭐가 더 좋다라고 할 만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행동적인 성능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 블랭크 아무것도 없었던 자극 조건 대비 TDCS랑 TACS 조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적으로 더 우수했고, 반면 그 추가적으로 이런 성능적인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TDCS보다 이 TACS의 성능적인 증가가 훨씬 더,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표가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TACS랑 TDCS가 어떤 뭐 멘탈 퍼티그에 어떤 영향을 더 주는지, 어떤 게더 성능적으로 더 우수한지를 이제 말을 했던 좀 주요 결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결과긴 한데요. 지금 볼드 표시로 된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인데요. 요걸로 봤을 때 우선 TD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 TINN 이라는 지표 하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고, TACS 같은 경우에는 뭐 STNN, 뭐 볼드 표시된 뭐 LF, 뭐 HF, 뭐 LFN, 뭐좀 다수의 조건들에서 이런 통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SFS의 변화, 그리고 성능적으로 TACS가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들어줬고, 성능적인 향상을 입건을 했고, 그리고 이런 다수의 TDCS 대비 TACS에서 이 심혈관 지표들이 무려 11개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TACS가 TDCS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더 멘탈 퍼티그에 대해서 조금 더 우수한 어떤 효과를 유도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이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앞선 그 SFS라는 결과랑 성능적인 부분, 요두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에는 TACS가 TDCS 대비 좀더 우수한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심혈관 지표들에 대한 개별적인 뭐 트렌드의 변화, 아니면은 이 각각의 값들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 뭐 상충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TACS가 DCS보다 더 많은 지표에 영향을 미쳤으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니 TACS가 더 좋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크리티시즘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TDCS보다는 TACS가 더 좋다라는 걸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정리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 스태티스티컬 아날리스,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로우 HF 분석 결과에 대해서 쉼 조건 대비 이 TDCS 조건에서 리니어 믹스처 이펙티드 모델을 통해서 뭐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했다, 망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디스커션도 그렇고 컨클루전 파트에서도 그렇고 뭐 HF에 뭐 TDCS가 영향을 줬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 뭔지 좀 찾아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노바랑 그렇게 해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포스트 훅에 필요한 어떤 통계적 기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포스트 훅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계속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통계 결과에서 포스트 훅을 했을 때 통계 결과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통계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의 관점과 이 저자가 보는 관점의 좀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와닿지 않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네,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따로 포스트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통계 차이가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통계에 대한 언급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뭔가를 말을 할 때에는 좀 통계 결과가 명확하게 정말 좀 깔끔하게 나야지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논문 둘 다에서 나타나는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두 지표 모두 이제 HRV 뭐 아니면 뭐 심혈관계 관련 인다이시스 그러니까 많은 지표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자극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했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이게 교감신경을 대변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부교감신경을 대변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시계열에 대한 지표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건지 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구글링을 해서 알아본 거지 논문에서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된 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논문을 작성을 할때 인트로에 잠깐 깔아주든가 아니면은 좀이세 번째 논문에서는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표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하다못해 이렇게 표로나마 간략한 정보라도 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세 번째 논문에서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던 부분인데, 이세 번째 논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TDCS랑 THS가 어떤 뭐 심혈관계 지표를 기반으로 멘탈 퍼티그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면서,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모호했습니다. 뭐 성능적인 accuracy 그리고 SFS 그러니까 Subjective Fatigue Scale이라는 지표는 오케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거기에 대한 통계 결과도 명확하니.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디스커션을 전체 뭔가를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몰라도 제가 그 문장 하나만큼 명확히 기억한다는 게 이제, TDCS보다, THS에서 이런 심혈관계 지표들에서, 더 많은 지표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니 THS가 더 좋다라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뒤에 뭐그 디스커션이 얼마나 알찼든 간에 이런 문장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지표의 개수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게 THS가 성능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HF는 부교감 신경을 대변하고 LF는 교감신경을 대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은 활성화가 적어질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본 결과에서 HF, LF 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데 둘다 자극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러면 결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따로 뭐 디스커션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지표들이 다수의 지표들에서 차이가 나니까 TSS가 더 좋다? 이거는 뭐 뒤에 디스커션을 얼마나 잘 풀고 뭐한뭐 10장, 20장 있다고 한들 이런 문장이 이 디스커션 파트의 가장 앞문단에 그러니까 결과 본인들의 논문을 정리하는 가장 앞문단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논문을 작성을 하거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본게 많아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나로 그냥 퉁쳐버려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 좀안 좋은 좀 예시인 것 같고 논문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뭔가를 좀 퉁쳐버려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